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미문학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이 미리 정해준 분량의 그 챕터를 읽고 오신 다음에야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안내해드린 챕터 1, 2의 단어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모두 챕터를 읽어 오셨지요?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업은 문학 읽기 수업인데 이것은 센텐스 바이 센텐스 문장을 끊어가고 뭐 관계대명사가 뭐냐 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해석하고 이게 이 수업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어라는 언어로 표현한 이 아름다운 작품을 같이 읽으면서 언어의 맛도 좀 알아가고 문학적으로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느끼고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지 않으시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읽어가지고 오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챕터 1, 2를 읽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헤이즐과 어거스터스라는 암에 걸린 두 티네이저들의 이야기예요. 헤이즐은 17 정도, 어거스터스는 18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나이로 치자면 이제 19, 20에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티네이저의 끄트머리이자 이제 거의 성인이 된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작품의 전체적으로 두드러지는 주제를 크게 선생님이 다섯 가지 정도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가볍게 보면서 갈 건데요. 첫 번째는 위에 보시는 Coming of Age라는 것입니다. Growing up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장소설 같은 거죠. 물론 신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인 성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티네이저들의 끄트머리에서 19, 20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만나서 정신적으로 뭔가 교감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러한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테마는 Life and Death에 관한 것이에요. Consciousness and Existence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써져 있어요. 본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또 두드러질 텐데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주인공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이 또 주제로 담기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Family and Love이네요. 암에 걸린 자식을 둔 또는 암에 걸린 형제를 둔 그런 가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느끼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이때 이 사랑은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겠지요. 뭐 가족에게 느끼는 고마움, 미안함, 사랑 이런 각종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작품에서 함께 다루어질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인데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아정체성이 확립은 되었으나 질병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different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다른 티네이저과는 다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엿보게 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theme은 Religion and Philosophy라는 거예요. 종교와 철학에 관한 것인데 죽음을 목전에 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다양한 대사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3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들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Late in the winter of my 17th year, 나의 17번째 해의 늦은 겨울에, 그러니까 내가 17살이던 늦겨울에 my mother decided I was depressed. 우리 엄마는 내가 우울증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depressed 되었다라고 했는데 Presumably because,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일 거예요. I rarely left house. 내가 거의 집 밖을 안 나가고요. Spent quite a lot of time in bed. 침대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Read the same book over and over. 같은 book을 반복해서 읽고요. Ate infrequently. 좀
밥을 잘 안 먹고요. And devoted quite a bit of my abundant free time to thinking about death. 그리고 나의 꽤 많은 이 free time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엄마는 내가 depressed 되었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라고 첫 문장이 시작해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theme 중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보셨던 학습지 1번 theme 중에서 방금 같이 읽었던 그 부분에서 드러나는 theme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봅시다. Coming of age, 성장하는 거, 삶과 죽음, life and death, Family and love, identity나 being different 한 거, religion and philosophy.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엄마가 나를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울증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두드러지는 건 저는 아마도 이것, being different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이 아이가 지금 화자가 아이라고 하는 이 화자가 맨날 집에만 있고 맨날 막 시간이 되게 많고 학교도 안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지금 다른 아이들과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different라는 면이 좀 두드러지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맨날 죽음에 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존재론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면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되는 딸을 둔 엄마이기 때문에 뭔가 패밀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요거는 딱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면에서는 또는 이런 구절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보시고 다음번에 또 이제 이 그림들을 가지고 다른 문장들을 이야기해볼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나름대로도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조금 더 읽어볼 건데요. 챕터 1의 부분들을 조금 더 봐보도록 할게요. 한 12페이지, 13페이지 요 정도 한번 보시겠어요? 헤이슬이 챕터 1에서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서포트 그룹이라는 곳에 가지요. 거기에 가가지고 아가서스라고 하는 남자애를 만나요. 그때 이 서포트 그룹을 리드하는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왼쪽에 노란색 보이시는 요런 이야기를 하죠. Augustus, perhaps you'd like to share your fears with the group. 그룹과 함께 우리 모임 사람들한테 너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겠니? 라고 말했더니 Augustus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I fear Oblivion. Oblivion은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망각이 두려워요.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헤이슬이 12, 13페이지에 걸쳐서 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노란색 부분이에요. There will come a time, I said. 헤이슬이 아이이네요. 화자네요. 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언젠가는 이러이러한 때가 올 거야. When all of us are dead. 우리 모두가 다 죽는 때가 올 거야. All of us. 우리 모두 다. There will come a time when there are no human beings remaining to remember that anyone ever existed. 언젠가는 또 이런 때가 올 거야. 어떠한 인류도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올 거야. 누군가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남은 인간이 없는 때도 올 거야. Or that our species ever did anything. 또는 우리의 종이, 즉 인류가 뭔가를 해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니 기억하는 사람인 no human being인 아무도 없는 때가 올 거야. 즉 아무도 결국에는 다 죽고 없어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이 올 거야 하면서 밑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클레오파트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고 결국에 다 잊혀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일장연설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부분 볼게요. And
If the inevitability of human oblivion worries you, 그리고 만약에 human oblivion이라고 하는 inevitability가 너를 걱정시키게 한다면, 걱정하게 한다면, 즉 인간의 망각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음이 너를 걱정하게 한다면, I encourage you to ignore it. 그냥 무시해버려. God knows just what everyone else does. 신은 뭐 알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헤이즐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책 12-13페이지에 걸쳐서 쭉 이야기해주는 것은 Oblivion is inevitable 이다 라는 거죠. 망각은 필연적인 거야.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두려우면 그냥 무시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어떤 느낌이에요? 죽음에 초연한 것 같고 인간은 어차피 잊혀져. 너도 잊혀질 거고 나도 잊혀질 거야. 죽으면 그렇게 뭐 별거 아니야. 잊혀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헤이슬이라는 이 아이라고 하는 애가 해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챕터 2로 넘어가 볼게요. 챕터 2에서 어거스터슨의 집에 헤이슬이 놀러가죠. 그랬더니 어거스터슨의 엄마가 헤이슬한테 뭘 좀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챕터 2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쭉 이제 챕터 2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I have to be home by 10. 근데 저 10시까지는 집에 가야 해요. Also, I don't eat meat. 그리고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거스터슨의 엄마가 뭐라 하냐면 No problem. 문제없어. We'll vegetarianize some. 몇 개는 이 인칠라다라는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몇몇 개는 좀 이 채식용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스가, 어거스터스의 애칭이 거스예요. 거스가 이렇게 물어보죠. Animals are just too cute. 동물들이 너무 귀여워서 안 먹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헤이즐이 이렇게 말해요. I want to minimize the number of deaths I am responsible for. 나한테 책임이 있는 죽음의 숫자를 최소화시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책임이 있는 죽음의 수를 최소화시키고 싶어서 나는 동물은 안 먹어. 그래서 나는 베지터리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노란 부분 길게 읽었던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Obliv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헤이슬은 되게 죽음에 초연한 것 같았잖아요. 어차피 다 인간은 다 잊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Oblivion은 inevitable해. 걱정 마. Ignore it.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막상 본인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동물도 고기도 안 먹는 애인 거예요. 뭔가 불일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헤이슬이 가지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이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니힐리즘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고급진 단어. 우리말로 하면 허무주의. 허무주의는 철학적인 사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영영풀이를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자. A belief that,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All politic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re bad. 모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집단들은 나쁘다라는 믿음이에요. 정치고 종교고 다 나쁜 것들이에요. 다 의미 없어. Or a system of thought. 사고의 체계, 생각의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That's it.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There are no principles of belief. 원리도 믿음도 없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That have any meaning or can be true. 의미를 가지거나 진실이 될 수 있는 원리나 믿음 따위는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이나 믿음이 바로 nihilism이라고 하는 생각의 방식인 거예요. 철학적 사조인데 우리말로는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인생만사 허무하다, 다 부질없어, 다 의미 없는 거야, 그런 거 원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니힐리즘인데 그러면 우리의 헤이즐은, 선생님 가운데 딱 헤이즐을 그려놨어요. 헤이즐은 한편으로는 니힐리스틱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넌 니힐리스틱 해요.
그 면들이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읽은 그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헤이슬이 가지는 inconsistency예요. 불일치성이에요. 또는 모순 이런 뜻인데요. 헤이즐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은 뭐냐면 본인은 되게 니힐리스틱한 시각으로 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의 책 12, 13페이지에 나와 있었죠. 어블리비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ignore it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또 한편으로는 되게 non-nihilistic한 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같이 읽었던 그 채식주의하는 그 부분이죠.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되게 conscious한 모습을 보여요. 이게 타인을 해치거나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care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보이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서로 안 맞아요. 얘가 니힐리즘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완전 니힐리스틱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얘는 뭐야? 줏대가 없어? 이게 아니라 이 주인공이 뭔가 이런 양면성을 가지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계속 읽어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이 헤이슬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블리비언에 관해서 또는 죽음에 관해서는 되게 초연해 보이는데 니힐리스틱한 뷰를 가지고 되게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케어하고 있네. 죽음이나 뭔가를 해치는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뭐 누군가를 hurt, 해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안 그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작품을 계속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nihilistic한 view 그리고 헤이슬이 가지는 이런 건 되게 philosophical한 그 철학적인 느낌이잖아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런 주제와도 관련을 지어가지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배경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간단한 comprehension quest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선생님이 퀴즈 설문으로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페이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3페이지에 나온 거 What are cancer perks? Cancer perk은 뭔가요? Cancer perks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이슬이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27페이지에 있어요. Why did Hazel hesitate to answer when Gus's mom asked if she enjoyed a support group? Hazel은 왜 대답하기를 꺼렸나요? She paused second이라는 잠깐 멈췄어요라는 대답을 멈췄다는 구문이 나오는데 엄마가 Gus의 엄마가 서포트 그룹 재밌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살짝 멈칫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7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요. 3번, 33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What is Hazel's favorite book? 헤이즐이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챕터 1의 첫 문장에서 same book을 over and over 하게 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책이 33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 그리고 why that she didn't like to tell people about a book 그리고 왜 헤이즐이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지 또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네 번째 거는요. 36, 3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Why do you think has the upper hand in the interaction? 이 upper hand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위를 선점한다라는 말이에요. 두 명, 헤이즐과 어거서스가 둘이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좀 마음에 들어서 막 이렇게 집에 놀러가고 하잖아요. 그때 누가 갑인 것 같은지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 것 같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지 문장에서 좀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지금 누가 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discussion question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퀴즈의 마지막에 선생님이 같이 달아놓을 것인데 이것은 여러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모으는 것이니까요. 자, 디스커션 퀘스천을 보시면요. 13페이지랑 33페이지에 헤이즐이 좋아하는 그 책에 대한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번 박스 안에 보시면 피터 반 하우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작가, 이 헤이즐이 가장 좋아하는 책의 작가인 피터 반 하우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궁금한 건 이거예요. Question, is there any book or a person or anything that you think understand you the most?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something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If there is, 만약에 있다면, do you want to tell people about it or just leave it as yours only?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막 다 알리고 싶으신지 아니면 헤이즐처럼 그냥 여러분만의 것으로만 남겨두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또는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려하셔가지고 영어로 간단히 영작하셔서 마지막 퀴즈 부분에다가 같이 써주시면 함께 읽고 그리고 나중에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